합성은 인지선거 싸우고 더욱이 SK텔레콤 합성을 이정을 앞서고 있고 정명교수의 결승의 재판인데 뭔 더 긴 말을 들여갔으니까 더 예상치 없다 바로 가겠습니다. 정명교수 대결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보름 만에 정명은 이재동 리매치입니다. SK텔레콤 단독 선두 와승을 3대0으로 꺾어버리는 옆에 있는 빼빠뜨리는 그 맛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명은 이제 이재동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오늘의 경기 역시나 지난 결승전에서도 정명훈 선수의 어떤 그 변형된 바이오닉이라 불리우는 정명훈 선수가 일반적인 어떤 바이오닉이 아닌 전략적인 플레이를 준비했었는데 사실 오늘도 그런 경기 전략적인 플레이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보름 만에 정말 아예 뭐 바이오닉을 완벽하게 뭐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들기도 사실 어렵고요. 네, 그리고 집에 가기 싫으시기 때문에 또 이런 방향으로 집에 선수가 네, 이겨야 되는 건데 일단은 딱 이렇게 예상을 할 때 벌쳐 찌르면서 레이스 혹은 이렇게 또 벌쳐 찌르면서 앞마당 이후에 발키리 골리앗 좀 이렇게 뻔하게 예상되는 게 정명 선수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뭔가 다른 전략이 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단장의 능선이 저가 좋은 이유가 뭐 뮤탈 커너에게 워낙 좋은 데다가 테란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고정관념을 좀 버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하듯이 W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휘둘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의 전략이 다른 테란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말이죠. 네, 정말 대세가 맞죠. 네, 그래도 이 정명훈 선수의 준비성과 SK텔레콤 T1의 전략은 네, 너무나도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일단은 또다시 서플과 배럭으로 입고 맞고 오늘은 이긴다라는 정말 정명훈 선수의 멘트처럼 네, 정말 일단은 이번 경기 역시도 빠르게 태클들이 올리면서 저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투의 처리 레어에서의 그 뮤탈에 대항하는 그런 짜임새 있는 전략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네. 과연 근데 저 원배럭으로 입구 막으면서 단순히 원배럭 더블인지, 네, 지금의 모습으로 봐서는 거의 원배럭 더블 같거든요. 뭐 게스트를 올리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 네, 일단 정말 다이오닉으로 상대하다가 이 이재동 선수의 뮤탈레스크 만나게 되면 정말 1승을 거의 뭐 헌납하는 것 같은 그 정도의 포스이기 때문에 아주 무난하게 경기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행됐던 CJ와 삼성전자 경기에서는 CJ가 삼성전자를 3대0으로 잡아버렸거든요. 자, 그럼 하고 삼성전자 이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21승 15패, CJ는 21승 14패예요. 네. SK텔레콤의 기록 21승 14패입니다. 뭐 거기에다가 이 화승호주는 또 지난 그 웅진과의 대결에서 또 3대0 패배를 당했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연속적인 3대0 패배는 정말 이거 타격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양강차는 삼성전자 화등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거야 지금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략을 대놓고 드러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과연 예, 이런 식의 만약 그냥 무난하게 바이오닉이 간다라면 상대하는 선수가 이재동 선수고 이 단장의 능선은 뮤탈 쓰기 좋은 맵 그런데 뮤탈을 쓰는 선수가 이재동 선수 이거 진짜 다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지난 시간에도 이영환 선수와 박지휘 선수의 대결에서 박지휘 선수가 무난한 원 W 이후에 바이오닉을 쓰다가 테란전에 그렇게까지 강력하지 않은 이영환 선수의 어떤 뮤탈리스트에도 그렇게 휘둘렸기 때문에 또 이재동 선수 아닙니까? 근데 정명 선수가 과연 그냥 바이오닉을 준비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SK텔레콤이 그냥 뻔하게 이재동 경기인데 갑자기 나오는 SK 정도도 아니고 준비를 해왔을 거예요. 못 갈려? 네, 그렇죠. 네, 지금도 보시면 항상 이 SK텔레콤 T1의 테란 특히나 이 정명훈 선수는 그 유닛 생산 타이밍, 건물 짓는 타이밍 이런 거 하나하나를 계산하면서 투해처리 뮤탈이 나오더라도 그거를 최소한의 자원으로 막아내면서 무난하게 바이오닉을 찍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완벽한 대처를 매번 해오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그냥 어떻게든 수비하면서 뭐 이면 선수의 전략에 충고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뮤탈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예, 정말 테크트리로 또 승부를 볼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 뭔가 다른 갈래로 네. 갈 거예요. 저한테 웃고 있잖아. 자신 있는 거예요. 네, 요즘 뭐 선수들의 어떤 그 각자 재능도 중요하지만 코치진의 어떤 그 전략과 전술을 짜주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테란에 있어서 만큼 SKT1이 가장 강력한 그 코치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런 만큼 정명훈 선수가
스타일그 연속 두 번 결승에 올랐고 우승 못해도 네. 오늘도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뭐 일단은 뭐 상대였던 뮤탈리스크를 막아내기 위해서 투타 레이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네, 뮤탈리스크 상대로 레이스가 또 나쁜 선택도 아니고요. 네, 그렇죠. 뭐 일단은 지금 네, 상당히 원베르에서 빠르게 마린 거의 생산도 하지 않으면서 뭐 스타포트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아모리 지어주고 네 원팩 원스타 골리앗 그리고 한쪽에서는 발키리 그러면서 이렇게 터렛까지 지어주게 되면 아주 안정적으로 막아낼 수도 있기도 한데 와 그냥 이번에는 빠르게 네 일단은 뭐 스캔까지 달면서 상당히 좀 수비적으로 막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 11시 쪽에 상대편 3시 선수가 11시 쪽에 깜짝깜짝 멀티를 많이 만들어요. 네,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렇게 저그가 괜찮다라는 것은 러시버리도 뭔데다가 바로 저렇게 추가 어떤 또 확장을 가져가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11시 확장이 가져가면서 5시 쪽에 상황 발생시킵니다. 네, 이러면서 네, 막 급한 척 해지면서 최대한 드론을 빠르게 보충하고요. 네, 반면에 이렇게 이런 이재동 선수의 플레이는 정명우 선수와 SK텔레콤 팀원 내부에서는 아주 예상되는 그런 빌드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렇게 벌처가 나오긴 했지만 뭐 터렛 타이밍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엔지니어링 베이 완성되자마자 터렛을 빨리 도배해야 돼요. 네. 네. 그러면서 뭐 발킬이 나와주면은 일단은 초반 뮤탈리스크에 휘둘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동급 되는 뭐 저그들 뭐 박찬 선수도 박명수 선수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스콜지를 대동해서 처음 나오는 그 발킬을 잡아낸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 발키리를 지켜내는 여부도 정명훈 선수에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엇박자 속옷 벌처가 만약에 3개에서 4개만 뛰쳐나가게 돼도요 이거 진짜 한 방에 경기 끝낼 수 있거든요. 네. 이것을 뮤탈로 네, 봤기 때문에 봤습니다. 벌처 네, 봤어요? 본 것은 진짜 첫 만남이고요. 네. 한 방에 경기 끝날 뻔했습니다. 이거 진짜 자, 저거니까 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뒤쪽에 뒤쪽 라인이 가능합니다. 네. 상대편 본진 쪽에서 맞아요. 벌처 튀김을. 이게 어떻게 보면 정명훈 선수에게 오늘 준비된 전략의 핵심이거든요. 들어와서 드론을 가서 사냥해줘야 됩니다. 네. 자, 대신 시작 전환을 만큼 수비는 취약할 수밖에 네. 없어요. 안 그래도 추의 상태에서 레어를 올라왔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 그다지 부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드론을 네다섯 개만 잡아주면 이거 대박인 거죠. 네, 여기 수비하면서 네. 자, 뮤탈로 데미지 줘야 돼요. 이재동은요. 뮤탈이 단 한 개라도 와서 흔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그냥 네 어떻게든 막아내면서 오히려 뮤탈로 버텨지고 발키리 잡았어. 발키리 네. 자, 수비는 됐고 이제 이재동의 뮤탈 공격이야. 네. 어쨌든 간에 뮤탈 짜내기는 돼요. 네. 드론이 많이 없긴 하지만 뮤탈 잡아내면 짜낼 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발키리 맞아도 모으지 못하게 되니까 진짜 또다시 그렇죠. 아픈 패배예요. 근데 지금 이 하나 있어요. 네, 이 이번 스콧 하나 있어요. 스콧 하나 있어요. 이 발리오닉 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 발키를 잃게 되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경기 자체가 또다시 본진의 뮤탈 저글링 같이 난입해도 되고요. 야 이거 진짜 이대동 선수의 네. 이런 과감함은 계산되지 않았던 거예요. 정명우 선수 네. 드롭 피해를 좀 받긴 했습니다만 이거 발키를 잃게 되면서 이거 경기 자체가 정명우 선수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자, 뮤탈은 이제 수비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공격하고요. 저 벌처는 이미 체력에 네. 빠진 상태 이러면서 앞마당 쪽에 성큰 하나 지어주고 이 벌처에 대한 대비는 성큰을 지어면서 대비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성큰 하나 지어놨습니다. 막고 시작해요. 그러면요 들어가면서 네 마음 급하죠. 병력이 모여있지 않고 발키리는 계속 뮤탈 모여있자마자 이야 네. 그리고 11시는 아직까지 계속 검은색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11시 어떻게 신경씁니까? 네 그래도 이 발키리 2기 정도까지만 모으면 안정적인데요. 네, 네 이렇게 하다가 손에 닦여지게 되면 자, 뮤탈이 잘 맞습니다. 그... 뮤탈이 잘 많아요. 이지동표 네. 발키리가 3기 정도만 안정적으로 모이게 되면 일단 대처가 되거든요. 터렛과 함께 네 그리고 히다리 스테인을 좀 지었고요. 네. 11시 쪽에 그러면서 마린 메딕이 쌓이게 되면 이제 테란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3대0 분위기 만들 수 있겠는데요. 11시 이거 11시 한번 가봤는데 저 들었어요. 야 이거 진짜 이재동 선수 정말 이런 빌드 하나하나가 정말 예술입니다. 정명훈 선수 네. 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뮤탈이 당분간 수비를 해야 돼요. 그래도 이제 상대분도 지상병력이 별로 없군요. 네. 정명훈도 조기에 발견된 것 치고는 잘 막았네요. 네. 우리가 네, 일단 그래도 상당히 좀 가난해졌고 이러면서 발키리 수비할 수 있을 만큼의 한 3개 정도 모아준 다음에 뭐 지난번에 뭐 신축풍력에서 한번 보여줬듯 발키리만 모아주면서 마린메딕을 모아서 앞마당에 가스 짓지 않고 마린메딕과 함께 나갈 것인지 일단은 정말 상당히 좀 가난합니다. 이재동 선수 천명도 그렇죠. 노출이 됐고요. 네, 이러면서 이제 러크가 또 필요한 시점이 됐죠. 아무래도 마린메딕이 모이게 되면은 사실 이 발키리를 자신의 의도대로 좀 더 줄여줬어야 되는데 저 발키리가 있게 되면은 모이는 마린 메딕을 아이고.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네. 난전을 펼쳤기 때문에 발키리 저기까지 모였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이재동은 침착해질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저그 역시 멀티가 두 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잘 버텨주고 정면적 이제는 더 이상 견제 허락하지 않으면서 러커만 제 타이밍에 나오게 되면 마린 메딕이 뛰쳐나오지만 못하게 하면 괜찮습니다. 이재성 네, 선수 벌써 그렇죠. 최대 전환은 준비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뮤탈리스트만으로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이재성 선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이지 않은 거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 그리고 마린 메딕을 모으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타이밍 때 이제 드론을 확 보충해주면서 초반에 가난했던 걸 다시 상쇄하고 이제 러커 체제로 그러면서 이제 하이브 체제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역시 이재동과 전명으로 대결. 그런데 경기 분위기는 네. 전체 경기 분위기는 이재동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재동 수기기지만 이번 경기만 달라요. 정말 서로서로가 놀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하는 선수들이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뭐 저런 전략을 정말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전략인데 항상 약간의 그런 미묘한 타이밍을 만들어서 정명훈 선수가 경기하거든요. 예, 진짜 매 경기마다 진화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러커 타이밍 빨리 뮤탈을 11시 날아가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11쪽은 방어가 취약할 수밖에 없고 아 마인드 지금 제거합니다. 서브 두 개만 깨도 이거 일단은 조율놓으면서 꽤나 큰 이득이거든요. 네, 뮤탈이 있기 때문에 벌처가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데미지가 클 수는 없어요. 우리 네, 지금 좀 막히고 있는 분입니다. 정명원 지금 벌처 플레이는 괜찮았습니다. 정명원 선수 아무래도 이 타이밍에 저그가 또 부여하게 드론 생산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견제를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고요. 야, 그리고 또 이 벌처가 바깥 지역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정면적이 조여졌습니다. 아직까지 네. 탱크도 많이 없고요. 네, 이렇다면 이제 하이브 가면서 슬슬 이재동 선수의 쇼 네, 자신의 스타일로 경기 이거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앞마당부터 밀어버릴 그렇죠. 수 있다니 못 나오니까 절대 변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가 현재 준비하는 건 투팩이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베슬 체제를 구축하면서 하이브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경기를 끝내야 되는 겁니다. 정명훈 네. 선수 야, 근데 라인을 너무 좋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게 두터워질 거예요. 많아지고요. 네, 배럭이 좀 쉬고 있는데 빨리빨리 생산하면서 정면 치고 나가고 만약 이럴 때 이재동 선수가 히드라 러커 가는데 투팩에서 탱크를 찍는다 이런 상황이 와야 정명훈 선수에게 기회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무난하게 자원장 가게 되면 이거 진짜 답 없습니다. 네. 정명훈 선수 경기 시간 늘면 길어지면 바로 네. 이재동 쪽으로 전 경기가 다 바뀌어요. 그러면서 지금 야 이거 진출이 너무 어렵고 이 시간 동안에 진출이 이렇게 더디게 되면 패스를 짓는 타이밍을 네. 또 놓치게 되고 아. 네 이렇게 되면 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발길이 정리가 좋대요. 발길이 옆구리 발길이 정면입니다. 아 진짜 야 어떤 전략적인 타이밍을 가지고 들고 나와도 순간순간에 대처만으로 그 상황을 넘겨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그 상황마다 매번 그 위기 상황을 웃으면서 넘기는 이재동 선수의 이런 대응 능력, 판단, 이런 속도, 반응 속도 이거 진짜 놀라울 정도입니다. 작전 타임 범퍼도 하는데 와, 어떻게 그런 대처가 됩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자, 발키리 등치면 죽어요. 발키리 네, 쇼가 시작됩니다. 발키리 이런 후반에도 뮤탈 쇼가 이게 네.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정말 발키리 죽죠. 네, 정말 이재동 선수답네요. 이런 네. 빅툼을 파고들다뇨. 지금 사실 테헤란이 견제를 했으면 했지 예, 투팩인 걸 확인해서 이거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히드라리스크보다 뮤탈에 더 집중하게 되면 더욱더 답이 없거든요. 네. 테헤란이 그런데 바이오닉이 상대가 네. 안됩니다. 바이오닉 많은 거 할 겁니까? 이제 4물 뒤돌아가요. 이재동은요 러커로 바이오닉 저지할 정도는 있죠. 예, 사이언스 배틀, 사이언스 퍼실리티 이전 완성됐기 때문에 1에 쓰기에도 시간 오래 걸려요. 러커 뒤로 그냥 빼면서 계속 본진치면 되는 겁니다. 네, 본진 자악합니다. 본진 자악합니다. 네, 순간적인 상황 판단이 너무 좋아. 이거 네. 올림부터 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앞은 그렇다고 러커라느냐 이게 다 아니야.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원 중에 하나가 더 비켜요. 소통이 뒤입니다. 이동은요. 이거는요. 뭐 확장을 통해서 이거 가디언 가도 됩니다. 닫겠어요. 닫겠어. 네. 지금 뭐 야, 이 상태에서 정면서 지금 너무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그래도 일단은 레어 단계라는 게 여전히 변수고 테란 역시 1회 대인만 마련되게 되면 탱크가 이미 모여있거든요. 여기서 탱크 생산은 줄이고 바이오닉 미네랄 최대한 짜내서 마린 메딕만 찍어주면서 정면 배슬 두기 타이밍에 치고 나가야 돼요. 아, 이거 배슬 잡아요. 배슬 네. 배슬 조심해야 됩니다. 배슬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배슬 접근하면 스카이 준비되어 네. 있고요. 1회 대인이 가능해야만 진출 타이밍이 생기는데 아까 발길이 잡히듯이 또 네, 설마 배슬 잡히면 이거 위험해요. 네. 저 정도 안 리포메이션이면 마린 메딕이 높죠. 아, 정명훈 배슬 죽은 스타트 퍼슬리트 깨지면 이거 퍼슬리트 깨지면 이거 진짜 이거 답 없어요. 아 여기서 배슬 뛰어 뛰어나 말아 마찬가지예요. 이재동 선수 팀을 위기에서 네. 팀을 위기에서 지금 이거 아주 중요한 순간 포인트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탱크는 다 돈낭비예요. 네. 탱크 있으나 마나 보여 싸우죠. 네 이래 될 수 있어 이 탱크가 빛을 발하죠. 네 보여야 탱크가 포격을 할 거 아닙니까. 잘해도 와 진짜 3경기에 놀랐는데 김태경이 네, 2경기 2경기 놀란 다예요. 결국 와 너무 좀 심하게 잘합니다. 네, 탱크를 이렇게 잃게 됨으로 인해서 정명훈 선수가 오늘 준비해왔던
네, 타이밍 러시는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김태경 이재동 칭찬하다 경기 끝납니다. 물론 아직 이 경기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만은.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재동이 지는 뭐하면 집니까 이재동이요? 네, 코스에 넣고 시간 끄는 플레이 보세요. 네,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마린맨이만 줄여주면서 뮤탈로 마린맨이 속도를 끝나는데 이거 좀 오바예요. 네. 근데 지금부터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죠. 네. 아이고. 네. 타이밍을 뺏었는데 굳이 병력을 내줘서 타이밍을 줄 필요가 없고요. 네, 뮤탈로 위험하지만 압살하는 분위기 한번 염치라고 싶은 겁니까? 이제도 기분상! 기분상 한번 끝내버리겠다는 겁니까? 네, 그래도 이건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네. 어, 일단은 기회 줬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그, 아, 이거 왜 로커를 그렇게 무리해서 그냥 과도하게 끝내려고 하다가 너무 신냈어요, 네. 이재동 선수. 지나치게 신냈습니다. 정말 전멀티 오른쪽 다 먹고 위쪽은 거의 다 먹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단한 안방이 네. 있어요. 이렇게 되면 뮤탈리스키에 집중을 하면서 정명훈 선수가 타이밍을 좀 잃었었는데 이거 타이밍이 왔거든요. 데스리 한 번 더 이레지 쓰고 이 정도 분량이면은요. 어쨌거나 이재동 선수의 약점은 예 하이브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이 타이밍은 진출할 수 있어요. 이 전명 선수 하지 않았는데 플레이하다가 이거 이재동 선수 과욕이었습니다. 네. 갑자기 이재동인데 멘탈이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이거 무너졌어요. 뱃을 3기 정도 되는 타이밍을 밀고 나가면 이거 극치지 받아낼 수 있거든요. 네, 그 러커 5개가 갈 필요가 없었는데 시간을 끌었어야 되는데 네, 그 상황에서 이렇게나 됐고 이제는 바이오닉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네. 해처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4개밖에 없습니다. 해처리가 게다가 해처리가 많지도 않았어요. 부유하지도 않았고요. 아, 본진 날아갔고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거를 시간을 끌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레데이트 피해를 최소하게 해서 뱃을 잡아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하이브 간 것도 아니고요. 아, 이거 진짜 네, 뼈아픈 실수를 했습니다. 네. 럭커 다섯 기 정도면은 네, 시간을 한참 끌 수 있고 본진적 타격을 더 줄 수 있었는데 야, 일단 정말 이 위기 상황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자, 지금부터 주스를 냅니다. 이재동 뼈 정명도 네. 4원줄은 뭐 늘리고 있습니다. 많이 돌아온 건 아니고요. 지금 소규모 럭커로 시간 버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네. 아까처럼 베스이가 반끼리 잡는 게 여의치 않습니다. 이재동 아, 바이오 한 방 정말 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예, 뮤탈로와 상대방의 앞마당을 뚫어버려야 돼요. 네. 그렇죠. 이거라도 돼야 시간 벌 수 있거든요. 이걸 네. 잡아내야 돼요. 여기서 정신없게 만들면서 예, 뮤탈리스크가 큰 예, 힘을 큰 피해 줘야 되는데 아, 이 정도 피해 뭐 줄지도 못하고 도망가게 되면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네. 자, 수비라는 최소한의 수비라는 갖출 수 있을지 네. 지금 난리 병력 찍다 보니까 드론 보충도 그렇죠. 안 돼요. 노는 드론도 있고요. 네, 드론을 지금 생산할 타이밍이 전혀 안 나옵니다. 네. 나간 병력 탱크 한 잡고 탱크 잡아도 시간 벌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레디 한 방 뭉쳐있다 맞으면 이거 진짜 난리 날 수 있고요. 네. 아, 이거 정말 잘 빼줬네요. 병력 합류하지 못하게 하면서 전방의 병력을 잡아먹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는 이재동이에요. 그만 도망가야 되는데 이레디 한 방 썼죠. 이레디 한 방 썼기 때문에 안 나와요. 여기 과연이 잡으면 탱크 목차를 먹어야 돼요. 탱크 야. 다음 탱크 다음 탱크 탱크 이거는 글쎄요. 정명훈 선수가 네, 이레디 가능한 배틀이 좀 더 나와줘야 네. 되는데요. 배틀이지 않으면 네, 그렇죠. 뮤탈만 잡으면 이 경기는 정명훈 선수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재동이 자초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재동 해처리가 많고 복구할 수 있는 네. 이재동이니까요. 정말 컨트롤 한번 삐걱거리게 되면 삐끗하게 되면 바로 끝날 수 있고 반면에 예, 오가스이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는 끝도 없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재동은 삐끗하면 끝입니다. 정명훈도 삐끗하면 끝이에요. 이재동은 실수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막타는 쳐야 됩니다. 정명훈 네, 멀티를 맞지만 그야말로 짜내고 있는 이재동 선수거든요. 자, 11시로 네. 이거는 11시 좁은 데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배슬이 모이게 되는 걸 놔뒀을 경우 이재동 선수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현재 이곳멀트만 날려도 지금 타격이 크거든요. 네. 이재동 선수 그래도 저 마린매딕 한 번만 더 줄여주게 되면은 그리고 저 배슬을 도망치지 못하게 하면서 11시 멀티가 날아가더라도 저 배슬 포함은 이 전명력을 잡아내야 돼요. 네. 급하면 안 됩니다. 자, 좁은 데로 갑니다. 좁은 데로 들어가면 전명 선수 자신 있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배슬 와, 이래네 배슬 이재동! 야, 아, 바이오맨이 아직 힘이 남아있어요! 네, 그래도 뱃을 줄여준 건 천만 다행이긴 한데 네. 기대만큼의 성과 못 받았습니다. 뮤탈이 얼마나 커졌죠? 뮤탈이 얼마나 커 이병정은 다 잡아야 된다는 전제였어요. 이재동 선수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여기를 다 잡아내야 되는 건데 잡아내지도 못하고 지금 멀티만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지상화력이 밀리면 안 됩니다, 이재동! 아, 이거 좀... 그리고 정면으로 일부 면역은 네. 바로 확장이 지나가요. 이재동 선수가 이거 단순히 앞마당만 있는 것만큼도 지금 드론이 없어요.
야, 그렇죠. 그리고 이 사이 베스리안 두 개만 쌓여 있어도 대박이고 이거 멀티 지키자마자 이러면 잡아 먹자마자 7시 멀티치로 가야 됩니다. 이제 이건 이제 드론캐는 미네르캐는 드론 12개밖에 없답니다. 그나마 지금 베스를 잘 잡아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있긴 합니다만 베스를 모으는 거는 지금 정면 선수 일도 아니거든요. 네. 여기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7시 확장 기지를 견제해야 됩니다. 이 정도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편도 자원 거의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메딕도 없는 병력에게 이렇게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재도 선수. 7시 멀티에 자원 태경치는 모르는데. 이야. 네, 이레디 나올 수 있죠? 아, 정명호 선수. 유탈만 잡아주면. 네. 천하의 이승훈이라도 방법이 없어요. 복수의 순간이 지금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잡았죠, 거의. 아, 조합이 딱 그 뮤탈리스크 무너뜨리기 딱 좋은 조합입니다. 이런 결승적 경기에서. 이제도. 완벽하게 플레이하다가 한번 무리했어요. 네, 한번 무리면 끝이에요. 시간 끌면서 멀티에서 드론 버치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그 소중한 런커를 네. 그냥 들어가면 끝나겠다라는 그런 과욕이 네.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속된 말로 사실 그 순간에 확 쬐어야 됐거든요, 저희가. 제! 아, 근데 오바른 병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쟀다면 충격이라는 얘기예요. 충격의 3대 0 패배가 두 번 연속. 반대로 SK텔레콤 기원 정명 선수 스스로 개인에게도 화끈한 복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화성과 삼성전자 프로리그 그동안 2, 3년 동안 완벽한 쌍두마차에서 두 팀원을 모두 3대빵으로 졌어요. 네. 이야, 진짜 4라운드 되면서 이런 양강체제가 슬슬 이거 무너지는 건가요? 이대로 먼저 다시 이겼어야 되는 경기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정명호 선수가 그 괜찮은 기억 세상원에서도 좋은 데서 나오다 보니까 이걸 또 역전당했습니다. 네. 아, 그렇게 확장 기제를 마음껏 마음껏 늘리면서 성공만하는 거기서 왜 갖다 퍼붓습니까 이재동이요? 네, 그렇죠. 정말 그 뮤탈리스트와 스콜즈로 활용해서 발키리를 모이지 못하게끔 그 초반 상황이 좋았던 것을 끝내 살리지 못하게 안타깝고요. 반대로 정명호 선수는 이제 이재동 선수를 언제 다시 만나도 위축된 모습, 주눅들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을 만들어냈습니다. 패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복귀 후에 정말 기대 이상 경기였던 손찬웅의 그 성과가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구성원 이재동이 무너졌는데 손찬웅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네, 아, 그만큼 정말 오늘 안타까운 패배의 화성 오즈. 네, 반면에 SK텔레콤 팀원은 진짜 매 경기마다의 사이트에 있는 전략의 승리. 특히나 마지막 경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지면서 편안해 그런 속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모습. 야, 진짜 좋았던 선택이었어요. 네. 자, 정영철, 김태경, 강정호로 이어지는 야, 진짜 종족 그런 예술이야. 저것도 프로토 테라냐는 이겼으니까요. 정말 SK텔레콤 팀원은 오늘 얻은 게 정말 많은 하루입니다. 3대0이라는 깔끔한 승리와 더불어서 정명호 선수가 자신감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저그가 가장 취약했던 SKT1의 저그가 정현철 선수가 이겨내므로 인해서 앞으로 긍정적인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스급이 건재한 가운데 저그가 맞춰주면 이거는 화승이 에이스급이 건재한 가운데 선천을 달하는 건 똑같은 건데 SKT는 됐어요 그게. 네, 그게 됐습니다. 신구의 조화가 거의 완벽히 찍어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고윤기 선수도 좋은 활약. 이명현 선수와 또 최현석 플레인 코치가 또 어떤 활약을 해줄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라서 네, 진짜 SK텔레콤 T1의 미래는 밝고 5연승 이런 분위기만 이어나가게 되면 정말 광안리는 원래 SK텔레콤 T1이 주인공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물론이죠. 그 분위기 다시 한번 재창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아, SK텔레콤 사실 1라운드 헤매고 있을 때도 왜 이런 잠수를 했고